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타워맨션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타워맨션 치고도 이 동네에서 되게 높은 편이에요. 제일 높은 타워맨션 중 하나예요. 막 크니까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아주 기대되고. 여기 어린이들이 참 많이 다니고 일본에 이렇게 산책을 많이 다닌다. 자, 아, 어떻습니까? 주변 건물들이 높지 않아가지고 엄청 높게 느껴지고 약간 압도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건물이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긴 한데 그렇게 높지 않고 동물병원이다. 여기 딱 내리자마자 동물병원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오, 로비가 있고 되게 잘 해놨네 진짜. 응? 여기 샤워실인데 어디? 여기가 있는 거. 아, 좋네 여기가 공간이. 샤워실도 엄청나게 깔끔하고 수납공간 있고. 아 디테일해. 여기도 안에 수납공간 있을 거고 세탁기 여기다 두고 화장실이 이 공간 있고 손 씻는 데 따로 있고. 아 옷장. 와 괜찮다 여기. 양쪽에 다 수납공간 있어. 그러니까 방 작은 방인데 창이 없고요 그냥 책상 들어갈만 하겠다 그냥 충분히. 그리고 클로젯 있고 진짜 깨끗하네 여기 다. 냉장고 TV 식탁 그리고 소파 거울 베란다. 베란다 나가면은 베란다 앞에 두 개가 있는데 남향 지역이라서 뷰는 이렇게 뷰가 잘 보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이렇게 옷장 이렇게 있고 복도의 분위기는 이렇게 평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 같은 복도 분위기. 스카이 라운지. 2층에는 헬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좋다 여기. 여기가 라운지. 게임 부스도 있고 책 보는 것도 있고 아주 조용합니다. 어, 전화 부스도 어차피 다 들릴 것 같은데. 신기하다. 아니 여기 들릴 것 같아. 아 이거 들려 있잖아. 카페랑 라운지랑 아침 식사 점심까지 다. 아. 웰컴 올웨이스. 나이스 라운지랑 키즈룸. 어린이가 한 명도 없네. 다 어린이니까.